고된 산행 끝에 먹는 라면만큼 별미는 없겠죠. 예, 됐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푸짐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무려 0원. 1000m 고지를 올라오는 이에겐 모든 게 공짜랍니다. 살살할게요. 아프세요, 선생님? 안 아파. 안 아프세요? 그럼 발톱 바짝 깎아도 돼요. 바짝 깎아도 돼요? 그럼 바짝 깎아. 발톱은 이거 못 깎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모르지. 언제 깎았는지 몰라요. 언제? 아, 1년 되는지도 모른다고. 아, 진짜요? 그럼. 안경을 빨리 가라고, 가라고. 아니, 아니, 알았어요. 필요없어, 알았어, 알았어. 안경을...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선생님, 선생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다리가 어지럼증 있어서 그래. 어지럼증. 그럼 다 어지럼증 때문에 그렇지. 다리가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다리는 아니고 머리가 지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래. 야, 어지럼증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한다고.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 허리를 굽을 수가 없어서서 반듬을 못 깎아. 아, 허리를 그럼. 못 굽으셔서. 그럼. 아, 그래가지고 못 깎으셨구나. 그걸 못 깎아서. 아, 보니까 선생님 손톱은 다 깨끗하시네요. 손톱을 깎을 수 있지. 다음 깎을 사람이 있어야지. 아, 없어요. 그럼 없지. 선생님 제가 깎아드릴까요? 그래, 깎아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보다 못한 제작진이 직접 나섰습니다. 살살할게요. 아프세요, 선생님? 안 아파. 안 아프세요? 그럼 발톱 바짝 깎아도 돼요. 바짝 깎아도 돼요? 그럼 바짝 깎아. 발톱은 이거 못 깎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모르지. 언제 깎았는지 몰라요. 언제? 아, 1년 되는지도 모른다고. 아, 진짜요? 그럼. 아주 깎는 그래. 바짝 깎아줘요. 아니, 다치실 그럼. 것 같은데? 이거 잘 너무 많이 바짝 깎아. 그게 뭐 1년 후에 깎았지 그건 몰라. 몰라. 선생님 발톱 자르시니까 좀 괜찮으세요? 그럼 참. 살을 파고들던 두꺼운 발톱을 깎아서일까 개운해 보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슬슬 워밍업부터 시작. 설마 여기서 운동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운동하러 가신다면서 왜 지하 주차장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또 운동하는 공간이죠. 아, 여기서요? 네, 좋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운동을 하려는 건지 궁금증이 커져만 가던 그때 다시 생수병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들어서더니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노영국 씨. 바로 계단 오르기가 그의 특별 운동법이었군요. 2리터 생수 두 병까지 손에 든 채로 쉼 없이 계단을 오르는데요. 아니, 벌써 12층이라고요? 아니,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28층을 계단 오르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냥 오르기도 힘든 계단을 중량 밴드까지 차고 오르다니 정말 놀라운 체력입니다. 비상계단을 나가는 걸 보니 어느새 목표 지점까지 다 오른 모양인데요. 어? 다시 지하 1층으로 가는 건가요? 내려갑니다. 지하 1층. 문이 닫힙니다. 아하, 제작진은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 또 올라가세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하려고. 실제로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력은 물론이고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드디어 28층 완등! 노영국 씨가 오른 계단 수는 무려 896개에 달하는데요. 땀을 뚝뚝 흘리면서도 여유로운 노영국 씨와 달리 제작진은 죽을 맛입니다. 아, 저는 너무 힘든데. 마찬가지죠.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야 운동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 처음에는 뭐 20분도 넘게 걸리고 중간에 오다가 쉬어야 되고. 아. 에,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온 셈이죠. 아. 근데 갈수록 발전하겠죠. 아, 그래요? 힘든 만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 방에선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벽에 기대서 거꾸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새로운 운동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립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기관들이 위나 방광, 자궁 이런 것들이 전부 골반 쪽으로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돌입을 해주면은 그 위치들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몸을 거꾸로 세워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건데요.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반성 운동입니다. 이리 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요? 예. 예. 아. 옆을 들어가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보시죠. 아, 저, 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반성 운동. 젊은 사람이 이 다리 벌어지는 게 쟤보다 못 벌어지는데. 뭐라고 그러니? 장가 못 가. 다리가 펴지지도 않아서. 네. 어머님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흔들어서 내려가다가 여기 이마가 여기 거의 다야 펴집니다. 이마요? 네. 아 이거 2, 30%뿐이 안 돼. 아 이거 큰일 나서 총각이. 이리 가지고는. 이렇게 부드럽게. 아, 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둘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 이거야. 네. 둘, 셋, 넷. 야 이거 한 50% 됐어. 50% 됐어. 장가가겠어. 장가가겠어. 다행이다. 예, 그만. 다리 움직여서 진짜로. 아버지 지금. 그리워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것이 막 보태지니까 얼마나 그 좋은 것이 많이 보태졌어요, 여기가. 아, 비파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혈액순환 잘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 지금. 당신 감사합니다. 너 뭐야? 너 여기 너 저거 찍었지? 네. 아, 너 찍었잖아 그거. 아저씨는 어떻게 보라고 그러지 말고. 가라고. 다른 분들이 또 아저씨 이야기 하시고. 왜 그래? 가서 DJ. 왜 그래? 인기가 아닌데. 에이지라. 아이고. 저런 시기를 하니까 너 내 어디 상대가 돼야 말이지. 다 왔다고. 갔다 말이 안 통해.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고 아주머니하고 뭐고 여자들한테 저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네. 할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내 속옷 새겨. 나 지금 아픈 사람이야. 어? 왜 아픈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왜 죽여? 안개로 빨리 가라고. 알았어. 안개로...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한참 후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한결같은 말씀뿐입니다. 춥지 않으세요? 도와주는 게 싫으세요? 도움 안 받아. 안 받고 살아. 쉽고 살아 내 목숨. 난 원래가 나는 소시적부터 남의 도움 안 받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몰라 난.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싫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안 받아 안 받아. 얼른 가. 도와주는 사람 다 물리쳤으니까 얼른 가버리라고. 너도. 선생님. 네. 아, 또 지금 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일찍 켰습니다. 근무일지. 이곳저곳을 조준하며 총 쏘는 시늉을 계속하는데. 남자의 행동에 행인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남자는 관역이라도 있는 양 방아쇠를 연신 당깁니다. 아유, 예. 그런데 그때 다급히 자리를 피하던 행인. 감사합니다.
아무리 모형 총이라도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해발 1000m, 구름보다 높은 산 속에 모든 게 공짜인 수상한 마트가 있다. 믿기지 않는 제보에 곧장 달려간 제작진. 그런데 어째 마트는커녕 산세만 점점 험해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거센 비까지. 이 험한 산 속에 정말 마트가 있긴 한 걸까? 소문에 의심만 더해지던 순간 멀리 안개 뒤로 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문으로 듣던 마트가 맞을까요? 계세요? 계십니까?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야, 여기 뭐 있네. 마트 같은데요? 먼저? 진열장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니 소문 속 마트가 맞는 것 같네요. 대체 어떻게 해발 1000m에 이런 곳이 있는 걸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니, 산속에 이런 데가 다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등산꾼들이 한계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 모아놓고 또 여기서 이제 배고프다 하면 내가 뭐 좀 남이라는 애들이 고향도 좀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산속 마트의 최고 인기 메뉴는 바로 이 라면. 텃밭에서 키운 팥까지 송송. 고된 산행 끝에 먹는 라면만큼 별미는 없겠죠. 예,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무려 0원. 1000m 고지를 올라오는 이에겐 모든 게 공짜랍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뭐야. 물 마시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상황.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던 것이 할머니께는 무리였나 봅니다. 몸을 못 가눠 비틀거리기까지. 할머니 좀 앉아 계세요. 앉아, 그늘에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뭐야? 몸 괜찮아? 응, 모르겠어. 여기 어지러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어. 쉬어. 이런 상황에서도 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할머니. 위태로워 보이는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이 일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불이 덜 나오지. 이게 밑등까지 싹 깎아주니까. 이 중간에 놔두면 소리 그냥 나와. 이렇게 밑으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를 쉬게 하려면 벌초를 빨리 끝내는 것이 급선무. 카메라를 내려놓고 가위를 손에 든 제작진. 손이 셋으로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손을 도운 제작진에게 뜨끈한 수제비에 고마움을 담아내는 할머니. 오늘은 해가 져도 운막 안엔 온기가 가득합니다. 그게 뭐로 속는 거야? 반찬이야, 훌륭하다요. 살아서 살아라는 게 뜻이 뭔지 알아? 좀 돈 좀 벌면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드려. 네. 옷도 해드리고. 깊어가는 가을의 어느 날. 며칠에 걸쳐 이어졌던 할머니와 제작진의 가위 벌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가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한땀 한땀 벌초 작업. 제작진과 함께한 5일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하루에 꼭 한 번은 들르는 남자의 신라권.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주위를 살피더니 아, 다 떨어졌다. 역시나 알몸으로. 이렇게 해요.
노래해야 태어난 게 되는 게 아니래. 자연과 하나 된 낙엽 풍력은 그만의 오랜 건강 비법이라는데. 특전자 씻을 때 산천에다가 일주일 석 열흘 석 생식을 했어. 생식이라면 뱀, 개구리, 지렁이 잡아먹고 밤이면 추우면은 낙엽 속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 따뜻해. 기분이 좋지. 자연과 하나가 된 기분. 피디님 아저씨도 한번 여기 누워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거. 한숨 잠 그냥 잠이 올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는데. 이 밤중에 찔리면은 마사지라 마사지. 아 그래서 선생님 좀 진짜 잠 오네요. 따뜻하네요. 야 잠이 와. 체온을 유지해줘. 산에서 사는 재미가 바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누가 흉 안 보고. 도여짓 사람들이야 이런 거 보면은 할 일이 없다 가재. 그렇지만은 산에서 생활하면은 이게 마음이 편해. 마음이. 선생님 진짜로 좀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잠이 와. 마음이 편해지니 잠도 솔솔. 근심도 걱정도 욕심도 사라진다는 낙엽 풍력. 선생님 안 따가워요? 따갑기는 시원한데. 누가 이 남자를 말릴까요? 식재료가 좋으니 더 기대되는 오늘의 요리. 과연 뭘까요? 아 이거 덩굴레차야 덩굴레차. 아니 덩굴레로 뭐 하시겠네? 밥에 먹으면 좋아요. 덩굴레 밥이 익는 동안 오늘의 하이라이트 직손질에 돌입하는데요. 아, 손이 참 많이 가죠? 두드리 가지고 너 물을 다 짜요. 이게라 제가 집을 짠 거예요 이게. 아, 빠우니까 칡향이 확 나네요. 사람한테 성관이야. 그 전에 6.25 때 칡해먹고 살았잖아요, 칡. 그 옛날 주식이었다는 칡. 몸에 독소를 빼내 건강식으로 좋다는데요. 와, 나온다. 감자 전분이에요, 이거. 감자가루. 감자 전분에 물 대신 칡즙을 넣어주니 건강식이 따로 없네요. 여기에 직접 재배해 더 쫄깃한 표고버섯까지. 맛있게 이게 이거 더 좋은 게 뭐 있어? 이제 산중 최고의 셰프 할아버지의 손맛이 진가를 발휘할 때. 아이고 안 뜨거우세요? 와 그. 괜찮으세요? 아무 차나. 원래 특전선은 추위도 뜨거움도 모르는 그런 걸까요? 다시 아무렇지 않게 요리에 전념하는 할아버지. 아픈 이후 모든 식재료는 건강식으로 바꿔왔답니다. 내가 그전부터서 이 야, 안 좋은 뒤로 밀가루를 내가 안 먹어요. 고기도 안 먹고. 완전 자연식품이야, 자연식품. 자연 속에서 먹는 이 음식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겁니다. 맛이야, 말로 못하지, 표현을 못하지. 그만큼 맛이 좋으니까. 그것도 덩굴레도 한번 다시 해봐요. 물기를 먹으면 진짜 좋고. 저 둥굴레 삶아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예. 어 진짜 달다. 감자가 예. 감자? 고구마? 고구마. 예. 모든 병을 갖다가 밀어내요. 머리도 엄청나게 성장이 좋아. 야 취나물 나오제, 고사리 나오제. 가시오가피 나오지. 가시오가피 나오면은 새순. 새순 따서 이렇게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